네, 안녕하세요.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콜라주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영감을 받고 싶거나 어떤 작품들을 정리할 때 자료 수집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는 아수라 크루에서 곰프 영균이가 담당하던 파트였고요. 저희 크루 영균이의 작품을 보면서 저도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콜라주를 시작했었죠. 콜라주를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좀 편해요. 확실히 작업할 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기분이고, 어떤 걸 더 강조해서 보여줘야 되고 어떤 걸 좀 숨길까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고. 제가 글자를 보거나 글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나 그 형태 그대로 외우는 건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때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사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콜라주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번 작품에서 작품 과정을 크게 보면 마스킹 테이프로 경계선 나누고 콜라주하고 그리고 후보정으로 컴퓨터로 포토샵을 합니다.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처럼 진화에 대한 과정을 담고 싶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 같은 선택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 적응하려고, 환경에 적응하려고 진화되는 과정,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화라는 게 끝없이 환경이 바뀌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진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수가 진화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진화했을 때 그 한 마리는 돌연변이겠죠. 그 돌연변이의 개체들이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개체 수가 더 많아지고 결국 다시 표준이 되고 평균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봤었고, 그러면서 진화라는 걸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너무 딱딱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저 가운데는 찰스 다윈의 얼굴을 넣었는데 그냥 넣는 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엄청 추워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눈이 아니라 찰스 다윈의 얼굴입니다. 그냥 대놓고 메시지를 준다기보다 좀 숨겨놓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방울뱀이 원래 이런 소리 내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안 내는 방울뱀 개체들이 많이 나온대요. 왜냐면 그 소리가 천적들한테도 들리고 자연진화적으로 그 소리를 안 내게끔 진화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구에 같이 사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무언가는 진화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화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직책이 높다고 안주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 분야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결국은 고인물로 썩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거면 깔끔하게 은퇴해야죠. 안주하고 싶으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진화라는 게 정말 피곤하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안 하면 그 분야에서는 도태되고 고인물이 되고 썩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있고 그 분야에 몸담고 있다면 끝없이 진화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찰스 다윈이란 인물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